자, 이 사주는 미스트롯, 이제 미. 제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진 임명 사주, 선 염탁 사주, 그 다음에 미, 오늘은 이천한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볼까 합니다. 사주들이 참 비슷해요. 공통점도 있고, 또 가수들의 흐름, 이런 것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아, 이 참 사주라는 학문이 참 어떻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힐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 이천한 사주는 병자생이고요. 무술월 이민이로 태어났습니다. 신은 제가 추정을 하기를 갑진시 아니면 을사시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주는 행편없이 살아야 돼요. 갑진시나 을사시가 아니면 이 사주는 완전 파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미스터롯이라는 그 이벤트에 진까지 금어졌다는 것은 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갑진시나 을사시로 추정을 합니다. 자, 임수가 수월에 태어났어요. 수월 다음에는 무슨 해월이거든요. 해월이라서 이 임수가, 물론 지금 자기 양인에 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통을 하고 있지만 이 임수는 통계체가 하나도 없어도 수를 다하면은 자기 근로월이기 때문에 양간한 길을 따르기 때문에 쉽사리 종으로 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수가 수를에 태어나면 종격이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양간한 길을 따르고 음간은 세력을 따라간다. 그럼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간은 기본적인 기세, 기운이 있으면은 힘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음간은 세력이 없으면은 힘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간은 통근이 우선이고 양간은 통근처가 없어도 기가 우선이다. 이 얘기가 양간은 기를 따르고 음간은 세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자, 즉 말하자면 양간은 기를 따른다. 기를 따르고 음간은 쇠를 따른다. 우리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못 먹어도 호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그냥 못 먹어도 호하고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있는데, 여자들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돌격 앞으로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좀 세력, 내가 확실한 실리를 챙기는 쪽에서 보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잘 챙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사주는 뭐 통근처가 자수라는 12운성의 제왕지에 확실하게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술중, 술은 진술충력이라 신정무라는 원료를 분양했고, 자, 여기서 이게 우리가 경을 잡을 때 이게 1번, 2번, 3번으로 잡는데, 이게 없으면은 경금으로 잡을 수도 있고 병화로 잡을 수도 있고 기토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중에 봉기가 우선이고, 진술충료는 봉기투관이라 하더라도 수월 같은 경우는 금왕지절이기 때문에 금이 강하면 금으로 격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지금 금이 없잖아요. 지금 사주에 금이 없기 때문에 봉기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사주는 편감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습니다. 자, 염탁 사주도 편감격이에요. 그래서 같은 격이다. 격은 같다. 그러면 용신은 어떻게 변하느냐? 용신은 따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염탁사주는 개해 정사의 신축인데, 개년 정사월 신축일인데, 염탁사주는 식신이 용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차원 사주는 어떻게 용신이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를 격으로 따지는 이유가, 신강신약으로 따지지 않고 격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이유가, 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성, 출세할 수 있는 사주냐 없는 사주의 관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고,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격국으로 사주를 풀이하는 것이 가장 적중률이 높고 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론과 논리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보고 저때는 저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격국으로 사주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중이 높고 확실한 방법이다. 제가 임상을 해보면 한 95% 이상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격국으로 사주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평강격의 격이 만들어지면 성격 요인 바뀌면 봐야 되죠. 자, 첫째는 식신을 용신한다고 했어요. 재산한다. 재산은 결국은 일간을 보호한다. 자, 이때 재성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칙은 공식에는 재성이 없을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월간에 없을 것이에요. 정말 하면 제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 재성이 월간에 있으면은 식신이 재성을 생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평간을 생하는 아주 최악의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그렇지만 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상관을 용신한다. 이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성을 용신하는데 이거를 살과 인이 상생한다고 합니다. 상생. 자, 이때는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이다. 자, 식상이 없으면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바뀌게. 자, 네 번째는 합산인데, 자, 양인 합산. 양인 합산은 양간입니다. 양간, 양일간. 그 다음에 상관합사. 이거는 음일간에 해당됩니다. 뭐 제일 좋은 것은 합사라는 것이죠. 식신이 재사라거나 상관이 재사라는 것은 그냥 싸워서 누르는 거고, 그냥 합사를 그냥 끌어안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펜간을 포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합산사주가 확실한 제사라는 데는 더욱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약산이라고 있어요. 제자약산. 자, 이 제자약산은 편간이 약할 때, 편간이, 격은 편간이 됐지만, 편간이 좀 약한 데다가 인성이 있어가지고 편간의 힘을 더 빼갈 때, 이럴 때는 재성으로서 인성을 눌러주고
그다음에 재성으로서 평강을 챙해주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 해서 옛날 고전에 보면 제자작살 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강격에 해당이 됩니다. 간혹 제자작살 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재신살 할 때가 아주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동주. 이건 일간에 해당이 돼요. 양인. 일간이 이제 동주 양인. 그러니까 임자일주나 모일주나 병월주. 이런 경우에 일간이 강하잖아요. 양인에 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이제 편간과 힘으로 붙이는. 편간이라는 것은 일간을 공격하러 들어오는 정간과 달리 일간을 두들겨 펴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조폭이 나를 그냥 두들겨 펴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막아주는 게 있는 거예요. 막아주는 식신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경찰관을 하나 항상 내가 대담하고 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폭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네. 그럼 동주양인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조폭하고 맞짱 뜰 정도로 내가 무술의 실력이 있던가 혹은 뭐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조폭한테 나를 부하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슬슬 끼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런 관계가 동주양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간사 혼잡의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혼잡은 양인격을 제외한 간사 혼잡은 무조건, 양인격이라 하더라도 간사 혼잡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 혼잡 정리, 이제 합살하고 유관하든가 혹은 합간하고 유설하든가 평강격은 평간을 남겨도 되고 정간을 남겨도 됩니다. 합살해서 평간을 남겨도 되고 합살해서 정간을 남겨도 되고 합간해서 평간을 남겨도 되고 그래서 간사 분자를 정리하고 혹은 그살 유관 그간 유살 정간하자면 편간을 날리고 정간을 남겼다든가 혹은 정간을 날리고 편간을 남겼다든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사주가 생깁니다. 자, 이 사주가 이제 이 시간을 모르면 이 사주를 풀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주인데 왜냐? 이게 재성이에요. 제가 재생산 하고 있어요. 이런 사주들은 여자 사주 재생산을 제가 이혼 안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여자 사주 재생산을 하다 못해 같이 살아도 법적으로라도 이혼을 하더라. 그래서 거의 이혼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 사주 재생산은 아주 비난하게 삽니다.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재생산 사주가 상담을 보면 여자든 남자든 상담을 당신은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생사를 하더라도, 자, 평강격에 이사주는 여기 식신 혹은 상간이 있다, 이거예요. 자, 재산했는데 일간을 보호하는데, 제가 없을 것인데, 제가 월간에 없어야 된다, 이거죠. 월간이 재성이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뒤바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가 병화가 있고, 여기 무토가 있다. 그러면 이 식신이 병화를 생활하고, 병화가 평가를 생활하는 이런 아주 최악의 경우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인생 말아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사를, 이 갑목이 무토를 제사를 하는 것을 이 병화가 방해하지 않고 있어요. 물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갑목, 을목이 정확하게 무토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염탈이 자주를 설명할 때 제가 그 누구야 봉병과 그 국가스팬 하얀호 사주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구조가 하얀호 구조하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 하얀호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신유에 기해 정리, 기해 정리, 그다음에 계묘예요. 자, 이 사주는 시간까지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까지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세요. 지금 구조가 여기서 여기 재승, 여기 살 편관이잖아요. 아, 살이 바뀌었다. 구조가 비슷해요. 이게 살이죠. 이게 식신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재성이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식신이 편간을 재산하는데 하등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등에 문제가 없다. 자, 이 구조는 편간하고 식신의 위치만, 식신이랑 상관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은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연우도 노래 잘하잖아요. 하연우가 박명가에서 뭐 5승인가 6승인가 했죠? 네, 노래 잘합니다. 그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식신, 상관, 인성, 이거예요. 예. 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직업적 특성을 나타낸다. 그럼 거기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바로 천간에 있어줘야 된다, 천간에. 그 사람의 직업은 천간에서 나타나지, 지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지는 개인 사생활, 천간은 사회적 활동 범위를 천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를 혼동해서 사주를 보면 평생 사주를 공부를 해도 사주를 못 봐요. 예. 그래서 저한테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은 항상 이것을 제가 주지시키는데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주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들어온다. 아, 야, 천간에서 지지를 생각하고 지지에서 또 천간을 생각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혼동을 하고 또 천간과 지지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주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사주가 그 사주고 그 사주 같고 또 읍으로 보니까 신강이냐 신약이냐만 따져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신강 신약이 비슷할 때는 사주가 눈에 캄캄해요.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운론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운론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결론이 딱 나 있어요. 결론이 딱 나 있다. 사주 보는데 그렇게 예? 헷갈릴 것도 없고 저한테 열 분을 찾아와도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열 분을 찾아와도 해주는 얘기는 똑같다. 왜? 결론이 딱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읍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가면은 전 지난번에 갔다니까 이 소리 하다가 이번에 가니까 또 이 소리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주 구조 흐름의 흐름은 하연호 사주하고도 인맥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도 강하고 일간이 강해요. 일간이 자기 양인의 통합 격도 강합니다. 격도 무술 여기 이제 인목에도 통합 무토가 그 다음에 진토에도 통합하고 사시라면은 여기 무토가 자기 근목에도 통합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신도 간목이 자기 근록 혹은 을목이 자기 12운성의 재왕지에 통을 하고 튼튼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격, 일간, 격, 용신이 다 뚜렷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미가 되긴 했지만 사실 진선미를 가린다는 것은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되니까 1, 2, 3등을 가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념이겠죠. 거의 뭐 신역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비슷하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울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또 이제 볼게요. 자, 울로를 보니까, 이제 어릴 때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무토가 편간인데 이게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는 간사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 운을 볼 때 그 사람 사주에서 편간을 쓰고 있을 때는 정간운은 간사 혼잡으로 보지 않고 편간이 강해졌다고 보면 되고
그 사람 사주에서 정관을 이미 사주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편관운은 그때는 간사운적이다. 그때는 혼잡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편관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좀 별로 안 좋았을 때 어릴 때 왜냐하면 여기서 갑목 갑진일이라면 갑진 시간이라면은 여기서 갑기합으로 이 재생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릴 때라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뭐 을사시면 괜찮아요. 을사시면 괜찮은데 갑진시면 좀 이때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경자 신축 이 대운은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 경금이 와서 갑목을 날리거나 신금이 와서 갑목을 날리니까 재생살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금이 들어오니까 이 병화가 재흑인 해가지고 얘네들을 갑목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다. 또 여기 신축되면은 병신합으로 묶어가지고 또 갑목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갑을목이 시간에 있는 이 갑을목만 깨지지 않으면은 일평생 무난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지지에서 행살이 세 번 들어와요. 자, 이때는 축술 행살이 들어옵니다. 축술 행살. 그럼 축술 행살이 작용하느냐? 축술 행사는 우리가 지장가에 개신기가 있는데 신정무가 있고요. 뭐가 뭐를 향하느냐? 이 개수가 정화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은 대칭관계로 이렇게 형은 충을 하지만 형은 대각선으로 충을 하는 게 행이에요. 그래서, 자, 개수가 정화를 날린다 그러면 이게 수가 강해야 돼, 수가. 수가 강해야 되는데, 수가 약하면 행사를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주는 수가 강하느냐? 강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행사를 작용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민계묘 대운은 그냥 일간이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누구나 지지로 임묘가 들어오니까 여기 식신이랑 상관이 더 강해진 형태가 되죠. 자, 이때도 묘대원에 또 이제 자묘 형살이 들어와요. 이때도 형살 작용하냐? 자, 이 자묘 형살은 이 순수한 물이 순수한 나무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가 묘목을 향하는 형을 하는 것이지 묘목이 자수를 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 그래서 뭐가 뭐를 향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묘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 중에 순수한 나무는 나무를 이제 묘목을 우리가 뽑았다고 생각할 때 묘목을 땅에서 뽑았을 때 그 상태는 인목이에요. 왜? 흙이 붙어 있는 상태는 인목에 해당이 됐다. 인목, 인중 무토가 토예요. 예, 그게 붙어 있는 거고. 묘목은 우리가 지장간에 보면 을목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뿌리를, 흙을 뽑아내가지고 물에다가 완전히 흙을 다 털어낸 순수한 나무인데 순수하다. 이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럼 자수는 이것도 이 사주, 자수는 지장간에 개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수한 물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수경재배를 하더라도 이제 수경재배를 해서 이제 키우잖아요. 수경재배를 하더라도 이제 물을 줄 때 영양분을 이렇게 타서 줍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류수예요. 순수한 물 H2O. 나머지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H2O가 정류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목 입장에서 보면 얘가 나를 책을 하려고 물을 주는데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물을 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게 자멸 행사예요. 그러려니까 뭐가 돼? 수가 수로서 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가 강해야 행사를 작용하는데 이 역시 이 사주는 수가 강한 사주가 아니다. 아니다. 누구나 지지에 출토가 있어가지고 토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도 형사 작용 안 해. 자, 또 갑진 을사 대운에 들어가면 이게 인사 형사리 또 만들어져. 인사 형사리. 응? 인사 형사리 만들어진데 그럼 또 인사 형사는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응? 인사 형사는 인호술이라는 화의 삼합과 사음이라는 방국이 형성돼서 화가 강한 삼합, 강한 삼합의 화와 사음이라는 방국의 화가 서로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너무 강해서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형살이 인사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인사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뭐가 되냐면 화가 강해야 작용한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화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안 된다. 더구나 수를이에. 화의 묘진 수를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때도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천간에 병화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을사시라면 조금은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때는 삼각표 좀 조심스러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금년에 경자년에 이제 뜨게 된 거를 볼게요. 경자년에 뜨게 된 거는 자 경금이 들어와서 경금이라는 이것이 들어와서 인성이 들어와서 식상을 날리려고 하는데 이 병화가 경금을 경변축으로 때 이 작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눈은 언제 좋은 눈이냐면 그 사주에 나쁜 것이 들어와서 나쁜 작용을 하는 것을 뭐라 하냐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그 사주에서 깨지고 나갈 때 나쁜 놈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이것이 강도 짓을 못하고 내가 강도를 하고 맞짱 떠가지고 무찔러서 경찰이 끌고 가게 만들었다 이거요. 그런 경우에요. 그런 경우니까 신문에도 나고 또 뭐 모범 뭐 시민상 해가지고 상도 주고 하듯이 귀신이 들어와서 깨질 때 귀신이 들어와서 깨지고 나가면 아주 좋은 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년에 경자년에 일단 천간으로 굉장히 좋은 운로를 타고 들어왔어요. 자, 자수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 일간이라는 것은 강할수록 좋은데 일간이 자기 야기를 지지에 깔고 통근처를 더 하나 만드니까 급없이 모든 것을 막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금년에 자면이가 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주는 이 재성이 한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귀신처럼 보이는데 이 재성이 귀신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얘가 갑을목을 막아줌으로써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윤우 제가 사주 통변할 때 하윤우 사주가 제가 안국준 통변 12번에 있어요. 12번에 하윤우 통변이 있는데 하윤우 통변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윤우는 괜찮은 마누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찬우이도 괜찮은 마누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편재지만 괜찮은 부인을 얻는다. 왜? 여기서는
을사시나 을사시도 같은 편제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편제가 혼잡되면 정제를 갖다가 내 마누라를 보는데 이 경우는 혼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갑진시라면 그냥 여접식의 마누라입니다. 자, 궁으로 본다면 여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 연간을 고전에는 할아버지라고 돼 있지만 저는 고전은 즉 제가 요즘은 증오하는 것은 할아버지를 보질 않고 부모로 본다. 왜? 지금 세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사는 세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에서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가 누가 해당이 되느냐? 이 병화는 또한 아버지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버지가 2차년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자수는 또 누가 되면 어머니의 궁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일간의 토구처를 만들어주면서 아주 일간에 힘있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2차년에는 엄마 아버지의 영향을 어른 다른 사람보다도 더더욱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꽤나 괜찮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식신을 이제 음악적 계절 어디 나오느냐? 바로 식신상관에서 나오는 거야. 식신상관에서 나오는 거다. 그게 음악적재는 음악, 미술, 예능, 이게 모든 게 식신상관 인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도 지지가 아닌 청간에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재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스터 트롯이죠. 미스터 트롯 미까지 오늘 통변을 해봤습니다.